네, 이번 시간은 테트라사이클링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뭐 독시사이클링부터 해서 미노사이클링, 타이제사이클링, 그리고 뭐 테트라사이클링도 있겠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메커니즘, 공통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30S, 뭐 50S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리보존.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쵸? 이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RNA에서 이제 이 서열을 가지고 아미노산을 쫙 나열시켜서 프로테인을 만들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30S가, 그쵸, 있는데요. 이 테트라사이클린이 바로 이 30S에 대해서 결합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RNA 서열이 있고, 30S가, 그쵸,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tRNA가 있죠. tRNA가 이제 아미노산을 딱 가지고 오죠. 자, 그러면 새로운 tRNA가 이제 여기 딱 입성을 하는 자리에 테트라사이클린계가 딱 막고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이.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단계에서 더 이상 tRNA가 결합을 못하니까 아미노산을 더 이상 이제 붙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50S도 있을 것이고 한데 더 이상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죠, 세균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단백질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박테리오스태틱한 활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그람 파지티브라든지 그람 네가티브 보통 다, 그쵸,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커버가 그냥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주로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그런 이제 경우는 렙토스피라 있죠. 렙토스피라. 그리고 뭐 리케차, 클라미디아, 그리고 비브리오 콜레라 있죠. 이런 거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뭐 보통 렙토스피라 같은 경우는, 그쵸, 뭐 농부가 장마철에서 그저 벼농사 이제 하다가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언젠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보통 우리가 마크롤라이드계를 쓰고 싶은데 이미 거기에 내성이 되어 있는 비정형 세균이 의심됐을 때 사용해 볼수 있는 약제다. 뭐 생각해 주시고 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겠는데요. 8세 미만의 소아라든지 임산부에서는, 그쵸,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 금기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페니실린과 거의 기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건좀 바보 같은 짓이고요. 그리고 또 제산제랑도 같이 써도, 그쵸, 혈중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보통 투여 횟수도 적은 편이고요. 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강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런 것들은, 그쵸, 일단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시사이클린부터 해서 조금 설명을 들어갈 텐데요. 요거는, 그쵸, 경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장을 통해서 배설되는 특이한 항생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결국 장을 통해서 배설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신기능, 간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더라도 조절이 필요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미노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은요, 자, 이건 또 신장과 간 양쪽으로 배설되다 보니까 하나가 장애가 있다면 굳이, 그쵸, 따로 뭐 조절을 심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독시사이클린, 방금 설명드린 것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조금 큰 편이라서 경구로 사용할 때는 우선순위가 밀리겠죠.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주사용이, 그쵸, 활성화되지 않았죠. 자, 더군다나 일부 MRSA까지도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지사이클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독시랑 미노는요, 2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내성이 있었을 때 3세대 예상하는 이 타이제 사이클린을 쓸 수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다제내성 그람양성 구균에서는, 그렇죠, 뭐 MRSA, 메티실린 저항성, 반코마이신 저항성, 뭐 반코마이신 인터미디어트, 그리고 VR이라고 하는 거는 반코마이신 저항성 장알균, 그리고 페니실린 저항성이죠. 스트렙토 유모니에, 그쵸, 스트레프토코칼 유모니인데요. 요런 것들, 그쵸, 특히나 이제 다제내성 그람양성 구균일 때는 얘가 이제, 그쵸, 보루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슈퍼박테리아, 그쵸, 여기 이제
보통 이제 뭐쓸게 없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급적 보존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쵸? 타이즈 사이클린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작용은요, 이제 광과민성이라든지 치아 변색,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특히나 미노사이클린에서는 전정신경장애 있죠. 8번. 요쪽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어차피 제가 그쪽 그냥 말하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면서 그쪽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